한국 여자 바둑 리그 2라운드 1경기 여수 세계선 박람회 주장 김은지 5단과 부안 새만금 젠버리의 이지명, 김민서 3단의 바둑입니다. 부기사는 2007년생 동갑내기 기사예요. 이제 김은지 5단이 워낙 유명하고 여자 랭킹 2위 이래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앞서 있고 뭐 나이도 훨씬 어리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는 동갑이고 오히려 김은지 5단이 약간 생일이 빠르죠. 뭐 언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 4, 50일 정도 생일이 빠릅니다. 그렇다 보기 때문에 입단이 좀한 1년 6개월 정도 빠르고 생일도 조금 빠르고 그래서 먼저 유명세를 탄 거고 김민서 3단도 좀 후발로 늦게 조금 늦게 입단했지만 한때 여자 랭킹 10위 안에까지 들 정도로 잘 뒀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랭킹이 떨어져서 16위까지 밀렸는데 요번 여자 바둑 리그 개막전에서 김은지 보다는 그 중국 여자 갑조 리그 출전하라고 한번 쉬었잖아요. 반면에 김민서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나와서 이영주 선수한테 이기면서 팀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승리를 갖다가 안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1라운드를 이겼어요. 그래서 2라운드에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지금 둘수 있게 됐는데 이제 동갑내기다 보니까 무조건 라이벌 대결이죠. 아, 김은지 5단이 역대전적은 2전 2승으로 앞서 있습니다만 뭐두 판밖에 안 뒀기 때문에 역대전적이라는 의미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짝 다가선 게 김은지 5단다운 적극적인 수죠. 인공지능은 여기까지만 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적극적인 수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 크게 안 뒀으니까 100볼 거길 쳐들어가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기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둬서 이것도 유명한 정석이잖아요. 다만 여기서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더 많이 알려진 정석입니다. 근데 이거 안 뒀고요. 이것도 정석이고 이렇게 뒀을 때 움직여갔죠. 직접 움직여간 거는 김민서 3단도 파이팅 넘치는 기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를 뛰면 흑볼의 의자리, 호구되는 급소 자리에 빨리 머리를 내밀라 그러는데 한동안 안 두고 자꾸 다른 데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끊었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뭐 여기를 어디를 두면 여기를 넣는다든가 하면 잡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막 끊으면 조금 헷갈리죠. 이쪽으로 단수 치고 흙도 빠지니까 106을 막고 여기 대고 귀를 막아서 흙이 먼저 실리를 챙겼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두 점을 그냥 깔끔하게 잡자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를 두니까 요거 미는 수가 좋은 수 제격이 돼 갖고 하나 밀어 놓고 이 장면에서 그냥 흙이 이렇게 귀를 지켰는데 요쪽이 조금 찝찝한 게 남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백이 요거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이런 거 들어가고 요건 뒷맛을 남겨 놓는 거죠. 이거를 교환한 다음에 여기 좌변에 갔는데 좌변에 가지 말고 이렇게 두면 요걸 두고 이렇게 교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백이 조금 손해봤었다 그랬잖아요. 이쪽 싸움에서 그거 다 없어지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하니까 흙이 여기 뒀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완전 대떡습니다. 여기 지켜놓으면 흙이 좋아요. 여기 지켜놓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상변을 둬서 요한 점,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제압해 놓으면 이게 생각보다 흙이 괜찮습니다. 거의 한두 집은 쳐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자고 할 때도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잘 수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를 치받은 게 이게 왜 악수냐면 지켜 놓고 나니까 사실 그냥 꽉 있는 게 좋은데 요 돌은요 언제든지 젖혀 있는 게 선수라고 생각하면 안에서 살수 있는 게 있는데 요 덕점은 살아나가는 게 집으로도 얼마 안 크고 괜히 곰마만 되는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수루도 벌써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조금 좋아야 되는데 조금 나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도 여기를 밀고 여기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뒤늦게 지켰죠. 그러니까 원래 백이 여기 하나 센터링 가놨어야 돼요. 그거 안간건 조금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가 아니라 껴붙여서 응수를 물어야 돼요. 이 패는 지금 못합니다. 패감이 백은 여기 있는데 흑은 패감이 없어요. 이건 받아야 되거든요. 패감이 없어요. 그럼 패감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둘 만한 건 그냥 두는 건데, 이렇게 둬 놓는 게 백이 이득입니다. 실전은 들여다보니까 밑으로 봤고, 둘때 요거 치니까 지금 이끼가 좀 뭐하고, 여기 교환도 있어서 횟감도 이제 또 거꾸로 별로 백이 없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뒀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 둘때 이수가 또 약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에 오는 걸 못했고 여기 좌변을 갔기 때문에 다시 흙이 좀 좋아졌거든요. 여기 실수한 다음에 그 여기 온수도 좀 뭔가 움직였어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 패도 안 했잖아요. 요것도 약간 이상하고, 요것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흙이 여기 밑으로 붙였으면 살짝 좋아요. 이렇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데, 그게 살짝 좋습니다. 근데 거꾸로 위에 붙이니까 이건 또 거꾸로 살짝 나쁩니다. 이게 백이 타고 넘어가니까 여기 약점이 있어서 지킬 때 받아놓고, 여기 나중에 젖혀 나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한다고 지켜놨는데, 그래도 조금 뒷맛이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백이 약간 다시 좋아졌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뭐 약간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완착이고, 여기를 밀어서, 지금 다시 여기를 원래 흙이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이거 잡아놓으면 다시 흙이 좋은데, 백이 완착을 뒀으니까. 근데 밀고, 백도 여기를 바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도 안 하고 또 들여다보고, 쌍방 여기서 자잘한 실수가 많은 거는 이게 서로 간에 고기를, 여기의 중요성이 잘 안, 눈에 안 보인 거죠. 김은지호 단이나 김민서 3단이나 여기가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환을 한 다음에도 흙이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둬야 흙이 약간 좋은 건데, 이 위로 붙이면 백이 안 받아서 이렇게 된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먼저 여기 두 쪽을 두는 것보다는 아닐지라도 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 근데 이수가 또 맞죠?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움직이게 해줘도 괜찮거든요.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여기 빨리 젖혀서 이거 안정을 하고, 그게 싫어서 이렇게 후퇴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또 두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두는 자체가 끝내기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 나중에 움직여 오면, 또뭐 이렇게 움직여 오면 다 받아주고요. 살아가면 그냥 이쪽을 찔러 놓고 요런 거한 다음에, 이게 거의 살았거든요, 이 백은. 요런 게돼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 어디 지켜 놓으면은 백이 좀 괜찮은 건데, 실전은 지금 여기를 붓으로 튼튼하긴 한데 완착이잖아요. 그랬더니 흙이 좋아집니다. 근데 다만 이쪽도 이 아래로 둬야지 흙이 한70몇 퍼센트 승률에 두집 반? 그 정도 좋은 건데, 이걸 위로 두니까 또 백이 앞에 여기 잘못 둔 완착이 별게 아닌 게 됐어요. 여기를 위로 두니까 아래로 치받고 끊어서 이렇게 되니까 백이 꽤 기분 좋아졌죠. 더군다나 이수는 이 아래쪽으로 받는 거는 여기 끊기는 것도 당하고, 그렇다고 위로 봤자니 나중에 이걸 또 당하는 게 있고, 요런 게 있어서 에이 그래도 이쪽을 당한 게 낫다고 둔 건데, 이것도 약간 완착이에요. 이쪽 어디를 지켜놓는 게 낫습니다, 상변 쪽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백이 여기에서 여기 상변에 먼저 다가서고, 그리고 나서 갈라치니까 여기를 붙였는데, 요게 조금 애매하죠. 요런 거에 공방전, 나중에 이제 요거 하나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이 뒤로 받는 거는 일단 좀 자존심이 상하죠. 이게 집으로는 이득이에요. 집으로는 이득인데 왠지 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는데, 여기에서 흙이 이거 빠지는 걸 미리 교환한 게 실착이에요. 요거는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딴 데부터 둬야죠. 근데 지금 거기를 뒀을 때또 백도 요걸 껴붙여서 이렇게 넘어가서 사는 게 깔끔하고 좋거든요. 그럼 여기 막부 살자고 하는 거하고, 여기 이쪽은 봉쇄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한 집도 나는 모양이라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둬야지 백이 조금 좋은 건데, 이거는 백이 요게 시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는 거는 한두집 정도, 두집 정도 백이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또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빠지고 여길 또 지켜놓으니까 바둑이 애매해졌습니다. 다시 또 5대5.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바둑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서 요거를 반발을 하니까 하나 꼽으려 놓고 끊어서 지금은 이 상변에서 요 백도를 흙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늘어놓고 이렇게 둬서 살고 나니까, 여기에 깔끔하게 살고 나니까 이쪽에 백, 흙집이 하나도 없죠. 원래 흙이 여기 집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이 확실히 유리해졌습니다. 여기도 완착이 있었고, 이 부근 처리에 있어서도 백도 뭐좀 잘못된 게 있지만, 흙이 잘못이 더 커서 지금은 백이 우세예요. 그러니까 흙이 집이 없으니까 뭔가 집으로 이득을 얻어내려면 이렇게 두터운 데를 두어놓는 거죠. 그러면 백대마도 살고, 이때 여기까지 쳐들어간 수가 일종의 김은조단 특유의 승부수입니다. 상대의 약한 것을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건데, 일단 이 수가 좋은 수고요. 요거는 이쪽 대마의 사활을 패로 걸겠다 한 거죠. 그랬더니 살았어요. 패로 못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 하나 여기 둬서 조금 이득을 많았고 여기를 뒀는데, 지금 이 수에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여기를 뭐 이렇게만 둬도 최소한 패는 나겠죠. 무슨 수든 수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뒤로 받은 건데 젖히고, 사실 여기에서 백이 그냥 빠지면 간단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젖히던가. 아무것도 안 해요. 요거 이렇게 살아오기만 하면은 살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백집이 안 나도 그만이에요. 또 이게 살자고 이렇게 넘어가면 요 귀에선 집이 안 나도 여기 약간 몇 집이 붙는 게 있어서 승입니다. 근데 실전 그걸 안 하고 요걸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흙이 여기 패를 들어오는 수가 있었고, 횟감으로 요거 쓰고 따내고 이렇게 뒀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요걸 빠지면 흙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기어서 넘어가요. 요까지 선수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 귀도 살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요 딴에서 조금 끝내기로 이득 보는 게 남잖아요. 여기는 집이 거의 안 났지만 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이거는 백이 한세집반 정도는 좋습니다. 이쪽 두면은 이제 확 집어서 딸때 이렇게 넘어가면, 요게 크게 두 집밖에 못 내고 살았어요. 여기 하나 따먹었다 그래봐야 세 집. 나중에 백은 요거 하나 따먹는 것도 선수잖아요. 여기 집이 약간 더 굵고. 그래서 이 진행이면은 백이 승률이 거의 한 95%쯤 됩니다. 세집 반밖에 안 되지만 95%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김민소단이, 아니 이거 수가 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서 늘어진 패다. 늘어진 패를 내가 못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한 건데, 늘어진 패도요, 한 수밖에 안 늘어졌어요. 한수 늘어진 패면 패감이 없죠. 지금 이것도 원래 이렇게 콱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 패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양보한 거거든요. 자체로도 거의 한집 반에서 두집 정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패를 땄더니 여기 먹여치고 단패로 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2단패에서 이제 단패로 만들고, 흑의 입장에서는 한수 늘어진 패입니다. 자, 여기에서 팻감을 이걸 썼을 때 이건 받아야죠. 아무리 바둑이 뭐 팻감이 없고 자시고 해도 이건 받아서 여기를 이득을 봐놓고, 그 다음에 흑이 이거를 따주면 백은 이쪽 어디 막아놓으면은 다음에 흑이 팻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요거를 미리 이렇게 찔러놔서 위아래로 동시에 패 해결을 못하게, 팻감 없애는 거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따는 건데, 그때 백이 이쪽을 지켜놓으면 이거 패 들어올 때, 이제 다시 단패죠, 이제. 이 단패 싸움을 하면은 백이 조금 불리하긴 해요. 그래도 아까처럼 이거 다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어쨌든 여기 좀, 뭐 패싸움 과정 결과는 또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불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거죠. 실전은 여기를 따버렸는데 젖히니까 이거 귀가 죽었거든요. 이 돌이 생으로 죽어서는 백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가를 좀 해봤어야 될 텐데 시간이 없었나요? 이거 개가를 안 하고 이걸 그냥 죽이면 어떡합니까? 요거 잡았다 그러지만 너무 커요. 그래서 김민서 5단, 아니 김민서 3단, 그다음부터 이제 끝내기로 한번 추격해 보려고 하는데, 승리를 움켜잡은 다음에 김은지 5단이 기회를 안 줍니다. 예, 여기 다 살아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두니까 이겨있어요. 이게 미세한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민서 3단이 형세 판단 착오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쌈짓두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기만 잡아놓은 거로도 흑이 충분히 이겼어요. 충분이라고 표현한 건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인데 이거 김민서 3단 던지지 않았고요. 끝까지 개가를 했거든요. 개가를 이제 다 끝나는 모습, 종부까지의 모습, 악질을 빨리 스스로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지. 아까는 저 우상기 백돌 잡힌 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다 되고 나서 집 모양 이제 다 뒀거든요. 공백까지 다 메웠죠.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커 보이죠. 이런 집이 백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흙이 그것만 있냐? 여기도 보가가 있잖아요. 여기도. 백은 요거 하나 제대로 큰 집,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집, 그리고는 집이 다 너무 없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은지 5단이 덤을 죽어도 9집반이나 이겼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죽이면 무조건 지는데, 김민서 3단이 왜 그렇게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둑에 오직 요거 하나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상기에서의 접전 과정인데요. 요거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모양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모양 형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쪽이 그냥 상변에 벌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둔 수는 요 백한점을 준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근데 흑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큰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갈라쳐 간 거거든요. 그때 여기를 붙이면 뒤로 받는 건 아까 흑이 좀 집으로는 이득일지 몰라도 자존심이 상한다 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흑은 길을, 그러니까 다른 데를 그냥 끝내기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게 낫고, 내버려 두다가 적당한 때에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자고 하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물론 안 잡힙니다. 요걸 두고 이렇게 두면은 살죠. 여기를 둬도 이렇게 하면 살죠. 이렇게 사는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불만이다 싶으면 백도 좀 다르게 변화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 끊는다든가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게 나중에 걸리거든요. 사활이 약간.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전에서 여기를 빠진 수가 실착이라고 그런 게, 빠졌을 때 백이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붙이면요, 요렇게 두고 이렇게 넘는 거거든요. 치중에서 귀에서 한 집도 안 나게 하면은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탈출하고 나면 이 흑돌하고 이 백대마가 군마 동행이라서 이 진행 백의에 한 거의 네집 가깝게 좋습니다. 꽤 많이 좋은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흑이 욕심을 부려서 이걸 껴붙였는데 밑으로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인 게, 여기에 이쪽에 그 흐모양이 단점이 있어요. 여기를 끊고 요거 나올 때 이거 늘면은 흑은 원래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굉장히 코드기에 고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지키고 이렇게 받는다. 그럼 여기를 밀어요. 이때도 여기 지켜야 되는 건데 이때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이걸 당하면 너무 커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 단수를 치면 따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요거랑 요거랑 수상점 모양이 잘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패 같은 거 된다 할지라도 백이 너무 유리하고 이 귀가 다 살아오는 큰 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기의 이런 모양에 대한 사활, 항상 백은 그냥 살지 말고 껴붙이는 수를 두는 게 좋다. 그래서 흑도 이렇게 빠지는 거는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지금 상황을 보고선 젖히는 수도 있는데 미리 빠지는 교환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역전당하는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런 거, 이런 귀의 사활, 음수타이 많이 나오죠?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요 형태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